렌지로버 스포츠 오프로드 버전입니다. 와, 락트라이얼의 그 강인한 맛이 나지 않습니까? 와, 멋지지 않습니까? 네. 이 모델은 제가 커스텀한 모델이고요. 제가 이 미니트락 모델을 아주 오래 전에 리뷰를 했었는데, 이 미니트락의 장점은 무엇이다? 저렴하다. 라스타 아시카 있잖아요. 그 라스타 아시카의 바디가 딱 사이즈가 맞아요. 이건 1대 14스케일이고, 타대는 1대 12스케일인데, 이게 그 서로 이렇게 또 매칭이 잘 되는 거예요. 폼맥스로 범버를 만들었거든요. 이게 이렇게 전투 범버잖아요.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자 이렇게 배터리 트레이입니다. 이 트라이얼 장르에는 이게 프론트 있잖아요. 이 프론트 부분에 무게를 두고 이렇게 여기 저 앞에 부분을 무게를 많이 둬가지고 락을 아이고 실수.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위를 타고 오를 때 이게 뒤집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. 뒤에가 무거우면은 이게 차가 뒤집혀 버리거든요.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무겁게 하는데 일부러 무게추를 앞에서 다는데 그냥 쓸데없이 무게만 나가는 나쁜 무게를 앞에서 다는 것보다도 배터리를 이렇게 자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두면은 수납도 되고 네, 그 무게추로 활용도 되는 거예요. 미래지향적이고 샤프한 이미지의 차량이잖아요. 이게 지금 이렇게 렌지로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투 범버하고 오프로드한 이 와일드한 느낌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. 자, 이거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밸런스 충전 단자잖아요. 이것을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. 이게 여기 딱 있으면은 붕붕붕붕 붕붕붕붕 끼익. 아이고 이제 내차 충전해야겠네? 충전해야지. 내 차는 전기차니까 충전해야지. 짜자자잔, 탁. 슈퍼차저, 배터리, 충전기, 짜잔. 와, 짜자자. 마치 테슬라 자동차처럼, 아니면 전기 자동차처럼 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어요. 아, 멋지다! 와, 잘 만들었다. 이 차를 이렇게 자랑만 하면은 해무수가 아니겠죠? 자, 이 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팁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간단하게 팁을 보여드릴게 할게요. 근데 지금 너무 간단해요.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쉽게 만들었어요. 자, 일단 분해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아 이렇게 풀면 안 된다. 이렇게 풀면 안 돼요. 이렇게 실수. 자, 이게 뒤에 부분에 이렇게 나사가 있거든요. 뒤에 부분은 자 보여드릴까요? 여기 있어요. 대칭으로 여기도 있겠죠? 아, 자 여기 나사 여기 있죠? 여기 있죠? 자, 여기 있고 여기 자, 여기. 이거는 그 인테리어를 이렇게 달아놓은 그 부속인데 라스타 아시카 그대로예요. 자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. 저는 여기 구멍을 뚫었어요. 여기는 구멍을 뚫었는데 아 여기 육각렌치지? 십자가 아니고 저는 나사가 없어서 육각렌치 썼는데 그냥 이거 그냥 나사 써도 돼요. 자 여기 풀어주시면 돼요. 네, 여기 양쪽이 있어요. 여기 지금 하나는 이제 이미 풀어져 있고, 하나는 지금 풀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풀어가지고, 딱 빼면 되죠. 자, 이게 미니트락입니다. 여러분, 당연한 거죠? 이게 미니트락이에요. 자, 미니트락. 자, 이거, 배터리 트레이는 폼엑스로 제가 만들었어요. 이거 만든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드셔도 돼요. 그냥 배터리를 고정시켜주고 쓰기 편한 그 형상이면 돼요.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구멍이죠.
나사 구멍, 민트라기에 있는 기본적인 구멍이에요. 자, 이렇게. 원래는 이렇게 미니트라.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레지로봇으로 이제 컨버전 한 거죠. 자,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거예요. 자, 이딱 중앙에 맞춰가지고 이 구멍을 뚫는 게 가장 어렵고요. 이거 진짜 이게 잘 칫솔 잘 재가지고 이 사이가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데다 구멍을 뚫어야 돼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립해야 되고요. 자,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멍을 뚫었잖아요. 자, 이 부분이에요. 이 부분. 이 부분이 이렇게 간섭을 발생해서 뚫은 부분이에요. 자,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 이렇게 잘랐죠? 이 부분도 이제 여기 앞부분이 이제 간섭을 발생해서 이렇게 절개한 부분입니다.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도려내서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 이쪽 부분 나사에 이쪽 부분에 끼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지금 덧댔거든요. 이 부속이 뭐 어디서 잘 보셨겠죠? 미니카 부속이에요. 이 카본 플레이트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. 본드 해가지고 붙이면 잘 붙어요. 딱 붙여가지고 이게 여기 이제 여기 구멍에 이 구멍에 이제 닿는 거죠.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나사를 이제 박으면 되죠.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여기다가 이제 나사를 박으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딱 박으면은 딱 고정이 되는 거죠. 딱 나사 세 개면은 이게 다 고정이 됩니다. 자, 이제 다시 조립했습니다. 아, 이제 오늘 다 조립하니까 땀이 좀 나는군요. 자, 이렇게 조립했으면 뭐 하겠어요? 자,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 해야겠죠? 테스트 드라이브 1차는 방구석 드라이브 한번 해보고요. 2차는 이제 야외에서 필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흐흐흐